안녕하세요. 38만 가구가 뭐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들이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이미 힘겹게 원리금 상환에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0월달하고 11월달하고 그 연속으로 빅스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1% 올라가는 거고 시중금리는 그보다 더 커질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그 금융부채를 진 38만 가구, 이들이 아마 붕괴된다, 무너진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대출자의 3.2%가 고위험이라고 얘기하고요. 6.3%가 취약 가구라고 합니다. 취약 차주의 비중이 계속 증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이런 거죠.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가 38만 가구라고 합니다. 전체 비중의 3.2%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가 뭐 69조라고 합니다. 69조. 뭐 69조인데 전체 금융부채의 6.2%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말 2분기,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뭐 취약차주의 비중이 6.3%라고 하는데 뭐 계속 늘어나는 거죠. 취약차주는 뭐냐?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했다. 그리고 신용점수가 뭐 64점, 664점 이하인 사람들을 취약차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 취약차주가 6.3%다. 이들의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건 대출금리가 올라간 이유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10월, 11월 달에 연속 빅스텝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대출 이자는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뭐, 한번 빅스텝으로 0.5% 올라도 전체 대출 이자의 6조 5천억이 늘어난답니다. 두 번이기 때문에 13조가 올라가는 거죠. 뭐, 그러면 취약차주들이 더 늘어나고 그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건 당연한 거죠. 뭐, 누가 그렇게, 이렇게 부동산을 열광하게 만들고 주식에 열광하게 만들고 코인에 열광하게 만들었습니까? 나쁜 거죠. 현금이 중요한 시기에 되려 서민들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사라고 코인하라고 꼬드기고 자기들만 현금화한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영끌과 비투를 부르짖었겠습니까? 정말 서민들을 위했습니까? 아니죠. 그저 서민들을, 보통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빚지게 만들었죠. 뭐 지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게끔 제대로 안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뭐 이제서야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교수라고 얘기하는 이들,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계속 뭐 영업하려 한 거죠.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진실을 알리지 않았던 거죠. 업계 하수인으로 이름만 올리고 돈만 벌면 된다는 주의였습니다. 교묘하게 비틀어서 말했습니다. 뭐 부동산의 빠숑이라고 하는 인간, 저기 뭡니까?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홍춘욱이라고 하는 작자, 뭐 이런 인간들이 계속해서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계속 부추겼죠. 집을 사야 된다라고 계속 두드려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말을 바꾸죠. 그런 얘기한 적 없는 것처럼 쓱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교묘히 비틀어서 말하고 경제 흐름이니 한국 경제 상황이니 이렇게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결론은 그래도 집 사라, 빚 내라 이렇게 얘기했죠.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은 국민들을 망가뜨린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은 폐학실들이 있었습니까? 무려 집값이 3~4배가 올랐죠. 엄청나게 혼나야 되는 당군 이래 최악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던 정말 정말 욕을 처먹어야 되는 그런 짓거리들이 횡행했었죠. 지금의 윤석열 정부 아래 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혼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적어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 되게 잘하고 있죠. 정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PIR이 19인 게 10위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집값이 지금 현재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한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국민들에게. 수십 번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정말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흉내만 냈죠. 제대로 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는 청원했죠. 그걸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제일 잘 알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입니다.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팔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들은 움켜쥐고 있었죠. 왜요? 집값 안 내려갈 거니까. 내려갈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던 거죠. 세상 일이 비정상적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바뀌게 마련이라는 거죠. 무리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온갖 폐악질들 싸질러 놨던 걸 지금의 정부 때 지금 이제 뒤수습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체질이 낮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함부로 탐욕과 욕심을 부리면서 돈을 빌리는 일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남들에게 다 알려져 있고 나에게만 특별하게 온 그런 기회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내게까지 들려왔다. 내가 할지 말지 고민할 정도다라고 하면 이미 남들에게 다 알려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너도 나도 다 아는 흔한 얘기가 호재가 될리 없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지루하고 평범한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잡하면 진실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무너지는 중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빚내고 난 다음에 뭐 남들도 다 빚이 한 2, 3억씩은 있다. 4, 5억씩은 있다. 괜찮다. 다들 그렇게 산다.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존버해야 된다는 개소리에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영끌하고 비트해서 지금 당장 힘든데 4년, 5년을 어떻게 버팁니다.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처분해서 빚의 규모를, 부담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힘든 현실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견딘다라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저금리 시대는 저물어 가고 중금리 시대, 고금리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환율이 치솟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는 6개월째 적자, 이러한 상황에 함부로 집이나 주식에 재미를 붙이겠다고 뛰어들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망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불편하고 안 좋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절대 쉽지 않을 압니다. 어찌어찌하다 보니 다중채무자, 취약차주로에 속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 힘든 현실을 견딜 수 있게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이라는 게 참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개인들이 스스로 헤쳐나가는 길을 찾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잘 견디고 잘 버티면서 저 빚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